오늘은 택배 언박싱을 할 건데요. 우암도에서 화분이 새로 나왔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박스가 너무 커서 꺼내서 많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한번 풀으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풀으면서 한번 볼게요. 원형 화분인 것 같은데. 이게 새로 만드신 화분인가 봐요. 그래서 디자인이 지금 요런 디자인, 해바라기네요. 불을 상징하는, 돈을 끌어다 모은다는 해바라기입니다. 이게 가격 여기 써있네. 2만 원이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이게 크기가, 제가 쳐드려 볼게요. 이렇게 보면 큰 화분을 많이 찾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16cm. 그리고 높이는 11cm. 지름이 16, 높이는 11cm 정도 되네요. 이렇게 요 크기에 요 정도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적당한 것 같아요. 무게가. 이렇게 했습니다. 해바라기 그림이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또 얘는 사각 화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각 화분인데. 이렇게 풀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신문지가 많이 모자랐었는데, 그 바깥에 애들, 노숙하는 애들, 생노숙하는 애들 빼고, 얘네들 신문지 덮어줄 게좀 필요했었는데, 요즘에 신문지가 귀해서, 이렇게 구하기가 너무 어렵죠. 이렇게 있습니다. 오, 예쁘다. 얘 사각 화분인데요. 그림이 너무 예쁘네요. 아주 멋지게 요런 스타일인데 제가 요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아주 크고 좋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네, 화면이 이렇게 보면 가로 13.5cm, 14cm가 조금 못 돼요. 13cm가 못 되고 이렇게 높이가 13cm 조금 넘어요. 이렇게 13, 거진 뭐 14에 14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크기인데 그림이 멋지네요. 핑크핑크한 꽃그림도 있고 괜찮네요. 스타일이 이게 약간 베이지 톤에 이게 좀 약간 은은해서 고급스러움을 좀 더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화분도 제가 다 여기 심어보니까 괜찮아요. 물마름도 괜찮고 뿌리 안착도 빨리 되는 것 같고 예쁜 화분인데 가격이 2만 원이네요. 2만 원 써있네요. 가격이 안에다 다 써놨어요. 이렇게 얘도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원형 사각화분이네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 화분이네요. 이렇게 釉약을 바르고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요런 그림입니다. 꽃그림인데 꽃그림을 많이들 좋아하셔갖고 또 이렇게 사장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그림까지 그리신 것 같아요. 오, 그림도 되게 잘 그리시네요. 이게 꽃그림인데 얘는 가격이 15,000원이라고 써져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가로 11cm가 조금 넘고 높이도 그럴 것 같아요. 12cm가 못 되네요. 높이가 12cm, 가로가 11cm. 여기 화분 만드시는 사장님이 이 항아리를 만드셨다가 화분으로 이제 만드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다육이도 한 800평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분도 만들고 다육이 흙도 팔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올렸는데 다육이 흙이 그 뿌리 안착에도 잘 되고 다육이도 금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안착이 뿌리 안착이 빨리 되고 사실 제가 오늘 그 다육이 흙 촬영하면서 분갈이 한 애들을 거진 안 보고 있었어요. 거진 안 보고 있다가 오늘 영상을 이제 촬영할 때 꺼내서 보니까 애들이 윤기가 반질반질 잎도 짱짱하게 아주 잘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 보여드렸는데 흙이 괜찮아서 걔네들이 그렇게 아주 짱짱한 모습으로
있어갖고 깜놀했는데, 제가 이렇게 자주 들러보지는 않아요, 요즘에. 그래갖고, 할 것도 많고 그래갖고, 제가 분갈이 한 지가 한 달 정도 돼가고, 일주일도 못 되고, 어저께 분갈이 한 애도 있는데, 애들이 되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분갈, 택배를 받고, 한참 있다가 분갈이해졌고, 애들 약간 시들시들하고 있었는데, 분갈이하고 나서 안착이 되니까, 그 입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예뻐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얘를 한번 풀러서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오, 귀엽고 예뻐요. 이게 요번에 새로 만드신 것 같은데, 요런 화분 되게 괜찮네요. 처음 보는 화분이에요, 제가. 요번에 신상을 새로 만드셨다는데, 요렇게 귀엽고 예쁘네요. 15cm. 높이가 10, 너비가 10, 아니, 너비가 한 8cm. 그, 15, 8, 7cm. 오, 괜찮네요. 괜찮아요. 이게 물마름도 좋고, 이게, 왠지 느낌이 항아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더 괜찮아 보이는 거 같죠. 화분이.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을 안 가르쳐 줬구나. 가격이. 얘는 가격이 없네요. 가격이 없어요. 얘한테 있었나요? 이게 똑같은 화분인데 여기 써 있다. 6,000원이라고 써 있네요. 6,000원. 원래 12,000원인데 지금 50% 세일해갖고 6,000원에 소매 가격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000원인데 6,000원 이렇게 써 있죠. 가격을 안에다가 이제 다 써놓고 판매를 하시나 봐요. 그림 예쁘죠? 꽃그림. 요 그림은 코스모스일까요? 핑크핑크 벚꽃일까요? 핑크핑크하니 예쁘네요. 오, 괜찮아요. 제가 요런 또 아기자기한 거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예쁩니다. 얘를 풀어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해바라기가 아주 멋진 미술 작품을 보는 듯한 색감도 되게 예쁘게 색칠을 하셨어요. 여기 가격이 12,000원이에요. 25,000원짜리를 12,000원에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 제가 다육이 화분을 찰흙으로도 만들어 봤잖아요. 가격이 찰흙은 좀 싸지만 그 물감 들어가는 게 비싸고 이게 제가 많이 만들어 놨다가 이게 굽는 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한꺼번에 한 10개 정도 굽는데 뭐 4만 원 정도? 차라리 그러면 만들고 뭐 굽고 그것도 한번 굽는데 4만 원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3번을 구우려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 요거를 차라리 그때 생각한 게, 야, 이거는 내가 사다가 아끼자고 만든 그런 건데 가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화분을 사다 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딱 가격이 진짜 괜찮게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만들어 갖고 굽고 판매를 하시니까 이게 가격에 이윤을 많이 남기지 않고 판매를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좋은 화분을 아주 저렴하게 살수 있답니다. 화분도 이 정도 크기면 무겁지도 않고 괜찮아요. 이렇게. 얘도 뭐 뒤에 있는 애랑 사이즈가 똑같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12cm, 가로가 12cm, 높이가 12cm. 사각형 화분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봐도. 짜잔! 얘랑 같은 화분이에요. 얘랑 같은 화분인데 되게 예쁘네요. 여기다가 모든 군생 아이들 러블리 로즈 심어줘도 예쁠 것 같고 이렇게 보면 군생 아이들 뭐 맵이나 그런 애들 심으면 되게 예쁠 것 같네요. 이렇게 합식을 해줘도 예쁘고 모둠 합식을 해줘도 예쁜 그런 디자인. 꽃그림이 예쁘게 진짜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는데 이런 꽃그림이 있으면 아무래도 집안이 화사하고 괜찮겠죠? 근데 붉은 계통의 꽃이 그 베란다에 붉은 계통의 꽃이 아니라 붉은 뭐 베란다에 좋은 기운을 많이 모은다 그랬나? 그래서 다육이를 우리가 저는 거리대에 내놓고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붉은 계통 다육이들 있잖아요. 그게 좋은 기운을 많이 불러들인대요. 여러분들 예쁜 다육이를 한번 키우면서 이런 다육이 화분들도 되게 저렴하죠. 이렇게
얘도 한번 풀러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얘는 해바라기. 얘는 코스모스일까요? 그 산책로에서 많이 보이는 꽃이 있는데 걔 이름을 까먹었네. 진짜 예쁘죠? 이런 붉은 계통, 그 붉은 게 있으면, 베란다에 붉은 게 있으면 좋은 기운을 많이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있는데 오늘도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선물을 받았으니까 제가 다 갖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나눔을 할까 하는데 이렇게 택배 언박싱을 해봤는데 화분이 제가 유튜버 하기 전에 사실 다육이 처음 그 입문했을 때 조금 몇 년 키우다가 여기서 소사하게 다육이 화분을 제가 막 검색도 그땐 꼼꼼히 했겠죠. 그래서 꼼꼼히 하고 가격 분석도 해보고 화분도 좋으면서 우암도에 그때 엑스플랜트 심폴 이렇게 두 군데에서 하는데요. 심폴인지 엑스플랜트인지 되게 오래됐죠. 이제 시간이 10년이 이제 넘었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여기서 화분을 다육이 화분을 처음 시킨 것 같아요. 지마켓에서 좀 시켰다가 그 다음 두 번째였나? 하여튼 그러고 나서 간간이 조금씩 시켰는데 화분이 되게 괜찮아요. 화분이 괜찮고 또 직접 만드시는 거니까 더 믿음이 가고 또 항아리를 만들었다고 옛날에 하시니까 더 믿음이 가고 다육이도 옛날에 제가 샀던 것 같은데 화분을 사면서 이렇게 조금 짤로 옛날에는 팔았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안 파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게 잘 쓰고 있고 화분도 일단 가격이 좋고 이게 마진을 다른 데에서 이렇게 사다가 이걸 팔면 마진을 남기잖아요. 근데 이건 직접 사장님이 만드셔서 저렴하게 이제 풀어서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육이 이 화분을 두 개를 오늘은 이벤트를 할까 합니다. 일요일까지, 다음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는 분 한 분을 추첨해갖고 여기 있는 화분 여기 중에서 두 개를 드립니다. 두 개.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